오늘 약속대로요 수영만 아이파크 이제 경매 물건 알아보러 왔는데요. 네. 이 수영만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한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네, 이 옆에 보시면요 밀락동에 이제 푸르지오 그다음에 롯데캐슬 해가지고 아이파크까지 삼총사를 이루는데요. 여기가 마린시티 생기기 전에는 부촌으로 되게 유명했었대요. 너무 멋진 이 풍경에 감탄하게 되네요. 네. 우리가 경매 때문에 오긴 왔지만 네. 어떠세요? 뷰가 너무 좋아요. 저기 마린시티 뷰를 해서 조망거리 너무 좋은 아파트 같아요. 그죠? 네. 마린시티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요 저기 요트 경기장 그 다음에 여기 센텀시티까지 해가지고 쫙 다 보이고 그리고 저쪽으로는 센텀시티 신세계 백화점도 같이 있기 때문에 도보권으로 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입지가 굉장히 좋죠. 네. 오늘 우리 경매 물건 알아보는 데가 네. 이제 101B동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이게 101B동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위로 한번 쭉 올려다 보면은 바로 네. 이 라인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제 27층이거든요. 총 29층 중에 오늘 경매 물건이 27층이래요. 아마도 집 안에서 어떻게 보일지 또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딱 요 장면. 딱 요 장면에서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초등학교는요 밀락초등학교가 또 근처에 있어서 밀락초등학교 가게 되고요. 오늘 나와 있는 물건이 몇 평이에요? 56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감정가가 15억에서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3번 유찰로 7억 6,800만원으로 최저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시작가에서 50% 떨어졌다. 네 반값 경매 물건입니다. 지금 이제 메리트가 있는 수준까지 온 건가요? 어떤가요? 이번에는 이찰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반값으로 떨어졌을 때도 또 메리트가 있지만은 작년에 거래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지금 최저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좀 입찰 경쟁률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2년 10월 달에 그 5층이었나요? 저층이 8억 7천에 거래가 됐었고 네네. 근데 여기는 로얄층 27층인데 지금 7억 6천으로 그렇죠. 나와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네. 있다. 네네. 또 일각에서는 지금 부동산 하락장이고 네. 지금 뭐 부동산은 끝났다. 네. 더 이상 아파트로 돈 버는 시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경기가 좀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전국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기를 겪고 있는 건 사실인데 불황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낮아졌을 때 사는 게 맞고 또 오를 때 사는 것보다 낮아 떨어졌을 때 사는 게 맞기 때문에 최저 입찰가가 7억 6천대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단독 입찰했을 때 최저가로 썼을 때 7억 6천에 받는 것이고 네.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높긴 높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는 그래도 뭐 모르긴 모르지만 뭐 8억대 낙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일반적인 매매보다는 단 몇 천만 원이라도 안전 마진을 가지고 이걸 낙찰 받는다면 좋은 결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다. 바닥은 못 잡더라도 무릎 정도는 잡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만 알려주실래요? 네 개의 동으로 총 세대 수는 213세대가 있고요. 네. 이제 주차를 좀 되게 중요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네, 주차 대수는 361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세대당 1.7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장 컨디션이 굉장히 괜찮네요. 네, 괜찮습니다. 중공은 이제 2006년 11월이라서 네. 16년 차, 17년 차 정도 네, 되는 아파트이고요. 근데 이 외관을 한번 보니까요 그렇게 구축 느낌이 많이 안 들어요 그죠? 맞죠. 아파트 관리가 되게 잘 돼 있는 걸로 네. 네. 특히 앞쪽에는 보니까 되게 고급스러운 자재로 네. 옛날 그 당시에 진짜 고급으로 지었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일단 호텔 리조트 느낌도 나지 않나요? 그러네요. 네.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네. 그러면 권리관계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조사된 게 있나요? 상대적으로 이 물건은 조금 좀 깨끗한 권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인수되는 권리가 없이 깨끗한 물건으로 취득을 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채무자겸 소유자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아, 소유자가 거주하고 계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낙찰을 받고 나서 명도 부분에서 조금 명도 저항이 있을 수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보통 소유주가 거주하고 계시면은 낙찰 받으신 분한테 이제 이사비를 좀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타깝지만 본인이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사비를 요구하면서 이사비를 뭐 안 줄 경우에는 뭐 어떻게 버티고 뭐 그런 과정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경매라는 부분이요. 참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하다 보면 안타까운 케이스이긴 합니다. 맞죠? 근데 또 우리 자본주의라는 게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라고 감정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숫자로 딱딱 떨어지고 법대로 해야 되는 게 또 그 자본주의 세계이고 부동산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와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신축 아파트 못지않게 되게 고급스럽게 났네요. 여기 작품도 걸어놓고 엘리베이터 홀 자체가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출입문에 들어오면 그 세대의 이제 우편함을 좀 거든요. 우편함에서 어떤 거를 볼 수 있어요? 일단 거주를 하고 계시는지를 일단 먼저 알 수 있고 법원에서 어떤 문건이
또 계속 날라왔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의 정보라도 더 얻어가려고 보시는 거구나. 혹시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요, 지금 오늘 처음 들어가 그래요? 보는 거예요. 네. 되게 기대된다. 네. 오늘 초인 좀 누르실 거예요? 한번 눌러볼까요? 진짜요? 아, 네, 떨려서 못하겠는데요. 제가 앞에 인터폰 앞에 있겠습니다. 아, 진짜요? 처음에는 되게 떨렸는데 지금은 네. 좀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예, 지금 이제 27층에 도착했고요. 실제 경매 물건이 있는 해당 층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고요. 그리고 한 층에 세 개 세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요? 자, 너무 떨리는데요. 누를 거예요? 잠시 좀 귀 좀 대도 될까요? 아, 네. 네. 지금 진짜 눌렀습니다. 떨리네요. 지금 네. 소유주분께서 안에 안 계시는 거. 안 계시는 거요? 네. 예.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죠? 혹시 나오시면 어떡하시죠? 저도 처음에 네. 그랬습니다. 네. 아, 그럼 만약에 네. 여기서 이제 나오시잖아요. 네. 그럼 어떤 얘기를 나누세요? 어떻게 말씀을 진행하세요? 아, 경매 관련해서 왔는데 경매 쪽으로 해서 좀 도움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뭐 처리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네네네. 원래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문이 열리면 안에 수리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내부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좀 보고 힌트를 얻어가지고 입착할 산정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게끔 하려고 하잖아요. 네. 보통 그런 목적 때문에 문 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이제 없지 않아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 이제 실질적인 이제 점유자가 누군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초인종도 누르고 이제 만나려고 최대한 노력을 저희가 하는 편이죠. 지금 이제 여기 복도에 보이는 창은 저 집에서 보이는 반대 방향이겠다, 그죠? 네. 예, 뒤쪽 방향이고요. 저기 네. 딱 보살님이 딱 네. 지켜주시네요. 네. 예, 저게 무슨 사찰 같은데 저 멀리에는 영화의 전당이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신세계 백화점 센텀점이 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뭘 그렇게 찾아가서 안 그래도 힘든 사람 귀찮게 하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세상이라는 게 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다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네요. 경매 회사의 입장에서는 또 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요. 네. 우리가 내려온 곳은 3층인데 이 3층에는 이제 단지 정원이랑 놀이터 같은 게 있나 봐요. 200여 세대의 규모인데도 세대수가 작은 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단지 내부는 되게 깔끔하고 또 잘 네. 되어 있다, 그죠? 네,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관리가 잘 되어 있네. 네. 전부 다 평지고요. 때마침 꼬마애가 자전거를 타는데 네. 이렇게 자전거를 쭉 타기에도 충분한 그런 네. 단지 규모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거든요. 아, 놀이터에서는 조금 연식이 보이긴 한다, 그죠? 바닥에는 조금 보수가 네. 필요하겠고요. 어쨌든 시속, 근해 이런 것들 다 있고 뭐 이끄럼틀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후 시간인데 놀이터 쪽에도 이제 햇살이 쫙 잘 드니까 따뜻하고 좋다, 그죠? 너무 좋네요. 네. 네. 놀이터가 이제 응달이면 네. 좀 춥고 힘들거든요. 아, 맞아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맨발 지압할 수 있는 것들. 네. 이거는 저기 도로에서 이거 세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주워가지고 이게 박은 것 같은데? 놀이터. 네. 이 정도 놀이터 규모만 돼도 애들 재밌게 놀 수 있죠? 네. 이거 아세요? 뭐요? 요거. 그 여름 되면 아마 물 채울걸요. 아. 애들 물놀이도 찰랑찰랑하고 그렇게 하는 공간일 거예요. 단지 컨디션 되게 좋죠. 너무 좋네요. 예, 2006년식임에도 불구하고. 아, 맞네, 여기. 예. 아, 맞네, 맞네. 네. 여기 물 있었던 네네네. 라인이 여기 있네. 네.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요. 네. 참 조용하다, 그죠? 조용하고 새소리도 들리고 네 지금 바로 앞에는 광안대교가 있고 진짜 도심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여기 단지 안에는 되게 평화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앞쪽에는 또 수변공원으로 향하는 네. 예, 그런 산책로도 같이 있으니까 아. 조깅을 하거나 산책하기도 네. 좋고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 좀 있을까요? 아파트인 경우에는 미납관리비가 있는지 아.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시거든요. 네네. 네. 아무래도 경매물건의 경우에는 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많게는 막 몇 년치 관리비가 미납된 경우도 있죠. 아, 네네.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금액에서
경매를 낙찰받아서 인수를 받았더니 그 관리비를 내가 막 몇백만 원씩 다시 내야 되고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해본 결과 미납 관리비가 2022년 10월, 11월 분이 지금 아직 미납인 걸로 확인되거든요. 네. 네, 금액은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선이라고 하시는데 아직 12월 고지부는 아직 안 나온 상태라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마이옥션 홈페이지에 가시면 정보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무료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뭐 전화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입찰은 언제예요? 입찰은 2023년 2월 20일입니다. 네, 여러분들 2월 20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